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서 나비와 반딧불이를 담당해 사육하고 있는 김선진 사육사입니다. 네,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완전 탈바꿈 곤충인데요. 짝짓기가 끝난 암컷은 잎의 뒷면에 약 100여 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알이 애벌레에서 부화해서 알 껍질을 갉아먹으면서 양분을 다시 섭취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잎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에서 나오는 실로 몸을 고정한 다음에 번데기가 돼요. 암컷 검은 표범나비 번데기는 약간 특이한데요. 잘 보시면 금방 무늬 같은 게 있어요. 뭐 물방울을 흉내냈다는 설도 있고 방어물질 가지고 있는 다른 나비의 번데기를 흉내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정확히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긴 꼬리 제비나비의 번데기, 호랑나비의 번데기가 있는데요. 모두 번데기가 될 때 주변에 어떤 색깔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번데기의 색깔이 달라져요. 주변에 초록색이 많으면 초록색 번데기가 되고요. 주변에 갈색이 많으면 갈색의 번데기가 돼서 천적들의 눈에 띄지 않고 번데기 식기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온 번데기 허물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Y자로 벌어지면서 여기로 이제 어른벌레가 기어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번데기는 죽은 것처럼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몸 안에서는 애벌레 때 있던 조직들이 모두 다 물처럼 변한 다음에 어른벌레가 되기 위해서 날개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지금 대롱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번데기 안이 우주처럼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서식한 나비는 한 200여 정도 되는데요. 저희 나비 연구소에서는 약 10여 종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랑나비를 비롯해서 큰줄 흰나비, 앙끝 검은 표범나비, 남방 노랑나비, 그리고 긴꼬리 제비나비 등 다양한 나비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번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는 다섯 종류의 나비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비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주행성, 야행성 차이를 크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방은 쉴 때 날개를 펴고 쉬고 나비는 날개를 접고 쉬고요. 나방은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깔 톤을 가지고 있고 나비는 밝은 무늬와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는 암컷과 수컷의 색깔이 다르거나 무늬가 달라서 서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성페로몬을 분비해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제 손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암컷인데요. 암컷만 끝에 검은 무늬가 있고 나머지는 표범 무늬라고 해서 암끝 검은 표범나비예요. 이름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큰줄 흰나비 같은 경우에는 잎에 발양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레몬 향이 나는데 그래서 암컷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향기를 뿌려서 암컷을 유혹하고 짝짓기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거든요. 하지만 그 한 살이 과정 동안 다양한 천적, 질병 등에 의해서 한 마리, 두 마리만 살아남아요. 2에서 2% 정도의 생존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더 좀 보기 힘들고 어려운 곤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살이 과정에 따라서 천적이 달라지는데요. 알일 때는 기생벌이 알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알을 폐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애벌레 번데기 과정에서는 쌍살벌이나 노린재 같은 애들이 애벌레를 주로 잡아먹고요. 그리고 성충일 때는 사막이나 거미 등이 나비의 천적이 됩니다. 나비는 그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맺게 해주는 수분 매개 곤충인데요.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사라지면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씨앗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비는 서식지에 따라서 선호하는 꽃의 색깔이나 모양, 구조 등이 다 다른데요. 그게 본능적으로 서식지에 맞게끔 선호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꽃을 보면은 색깔이 보라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잖아요. 흰나비는 보라색 계통을 좋아하고 호랑나비나 긴꼬리 제비 같은 경우는 붉은색 계통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나비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꽃의 색깔도 달리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른 나비한테 주는 꿀은 잡화꿀인데요. 잡화꿀은 이제 다양한 꽃에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잡화꿀을 주고 있어요. 근데 벌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1:9로 희석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나비를 사육한 지는 90년도 후반부터 사육을 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19년도에 나비 연구소를 신설해서 나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요즘 많이 나비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곤충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아름다운 곤충을 손님 여러분께 보여주고 나비의 가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간밤에 나비들이 잘 잤는지 그 상태를 관찰하고요. 그리고 애벌레들이 먹이를 아침에 갈아주고 꿀도 주고, 그리고 또 나비 먹이 식물을 계속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나비 먹이 식물을 재배하거나 직접 산에 가서 신선한 먹이를 채취해오고 먹이를 급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알을 낳는 식물들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그에 맞는 식물들을 뒤집어가면서 알이 얼마나 나 있는지 그 밀도를 확인하고 있어요. 너무 한 곳에 알을 많이 낳게 되면 애벌레들끼리 먹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정한 알을 받아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컷 검은 표범나비가 알을 낳는 펜지라는 식물인데요. 여기도 지금 알이 나와져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은 숫자가 없어서 조금 더 알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식물을 잘 보시면 여기 노란 구슬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호랑나비의 알인데요. 노란 구슬 갖고 탱글탱글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주일 후에 애벌레가 부화할 거예요. 애벌레가 부화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에만 알을 낳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잎의 뒷면에 알이 있죠? 일반적으로 나비는 잎의 뒷면에 알을 많이 낳거든요. 천적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배를 활처럼 휘어가지고 잎의 뒷면에 대부분 알을 낳습니다. 여기는 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공간인데요. 이 먹이 식물을 지금 애벌레들이 거의 다 갉아먹어서 이 잎이 있는 새로운 식물에 옮겨줄 거예요. 애벌레가 다치지 않게 젓가락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옮겨주면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눈꼬리 제비나비의 애벌레인데요. 눈꼴 무늬에 의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은 여기 아래 자그마한 혼눈등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냄새 뿔을 뽑아서 지독한 냄새로 천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우화장이에요. 나비 번데기에서 나비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암컷 검은 표범나비가 지금 날개를 말리고 있어요. 날개를 말리는 과정을 날개 도지라고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팔랑팔랑 하고 있는 거는 가슴에 있는 근육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날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 꼬리 제비나비가 이제 날개를 다 말렸어요.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날개를 말렸는데 이제 날개가 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밖에 체란장에 이제 방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비를 잘 키우는 노하우는 바로 먹이 식물을 재배하는 건데요. 나비 업무의 한 50% 이상이 나비 먹이 식물 재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깨끗한 먹이를 얼마나 잘 재배를 해서 나비에게 급여를 하는지, 그래서 애벌레가 죽지 않고 번데기가 잘 되고 성충이 잘 될 수 있게까지 키우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오래 보면 아름답고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는 다른 동물들보다 생애 주기가 짧아서 교감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조금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나비의 입장이 돼서 나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일할 때도 내가 나비가 된다면, 내가 곤충이 된다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일조 시간이 길고 높은 온도일 때 휴면하지 않고 바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비우면 나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태를 이용해서 겨울에도 많은 빛을 쐬어주고,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사육을 하면서 나비들이 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에버랜드에 오시면 많은 나비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비를 보면 아, 곤충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아름다운 생명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 오셔서 아름다운 나비도 만나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